걱정이 된 수호 씨는 오늘도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곧장 퇴근했다. 네 아빠야, 네 아빠, 엄마 아빠 아니야, 네 아빠야. 엄마한테는 아빠 아닌데? 아빠 이거 내려놔야 돼. 안녕. 예은이 되게 많이 컸다. 됐어. 컸어. 근데 느낌이 여기 여기야 여기. 어 맞아 맞아. 야 도원이가 누나랑 이런 이만큼 차이 나다가 도원이가 둘 다 엄청 컸는데. 집을 비웠던 일주일 사이 훌쩍 커 있는 아이들. 그 사이 자란 건 아이들의 키만은 아니다. 일로 와, 재줄게 아빠. 잠깐만, 가운데 배꼽을 재야지. 하루하루가 다른 미숙 씨의 배 크기. 42인치야? 응. 42인치. 42인치? 나보다 더 뚱뚱한 거야. 오빠는 왜 움직여? 아니 괜찮아.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. 도원이도 한번 쳐볼까? 도원이 손 대고 있으면 동생들이 막 움직여. 가만히 좀 있어봐. 이건 제시 말고 김효선 지민. 도원아 동생도 움직여? 아직 안 움직여요. 잠깐만. 가만히 그 여자 친구가 어디 아직 있지? 안 움직여. 힘들어서 애들 자나 봐. 이제 하늘이 우리 은하 씨는 가만히 있었어. 지금 은하 씨가 움직였어. 저도 동생이 먼저 잠들면 안 되는데 언니가 아직도 안 자? 그럼 어떡해. 집에 와서 동생이 잠들었나 봐. 푸른 하늘 은하수를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. 3월 중순 임신 33주차가 된 미숙 씨. 지난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됐다. KBS